오늘은 킬러 분식에서 킬러 매운 떡볶이를 준비했어요. 밀떡, 어묵, 햄, 매운 분말 수프, 대파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거 분말 수프 진짜 생각 잘한 것 같아요. 프라이팬을 올리고 설명서에 나온 대로 물과 모든 재료들을 처음부터 다 넣고 수프만 뿌리면 끝! 정말 간단하죠? 라면 끓이는 것만큼 쉽더라고요. 아주 먹음직스럽죠? 저는 여기에 라면 사리도 넣어서 먹을 거예요. 마지막은 치즈를 송송송. 자, 오늘도 맛있게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요, 킬러 분식에서 매운 떡볶이고요. 이 떡볶이 같은 경우는 조리 과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라면 끓이듯이 5분이면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재료만 넣고 끓이면은 끝나는데, 거기에 저는 추가로 이제 라면 세리하고 치즈를 얹었고요. 같이 먹을 새우튀김도 준비해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이 떡볶이 같은 경우는 먹어보니까 맛있고 맵네요. 후추 맛이 좀 많이 나요.
이 떡이 밀떡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야, 식감 되게 좋다. 이거 제가 두 팩 하려다가 한 팩만 했거든요. 한 팩도 양이 상당히 많네요, 이게.